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오늘은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봄수야, 일단은 자살 예방 교육을 하기 전에 너 일단 봄수야. 예! 너 혹시 자살이란 거에 대해서 혹시 정의를 알고 있니? 몰라요! 그렇다면 자살에 대해서 일단 천천히 내가 알려주겠구나. 알려줄게. 자, 자살은 일단 뭐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인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봄수야, 자살은 네. 그럼 왜 하는 걸까? 원인이 뭘까? 왜? 그걸... 왜 자기 스스로 왜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찾고 싶은 걸까? 왜 그럴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 다들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원인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굉장히 광범위적이지만 죽고 싶은 이유는 대략적으로 취직을 못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자꾸 왕따를 당해서 괴롭다거나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슬프거나 그외 등등 이렇게 여러가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원인들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략적인 특징은 뭘까? 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딱 다섯 간지로 간추릴 수 있어요. 다들 메모하도록 해. 예. 자, 첫 번째, 갑자기 식욕량이 줄어든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밥을 원래 두 공기, 세 공기씩 먹던 친구가 갑자기 밥을 한 그릇도 못 먹게 됐어요. 갑자기 잘 먹던 애가 식욕이 갑자기 줄었다. 즉, 많은 고민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살을 의심해 볼 만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결별을 준비한다. 평소에 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잘 있어 혹은 곧 떠날 사람인 것처럼 편지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갑자기 일기를 쓰지도 않던 친구가 갑자기 열심히 하루하루 일기를 갑자기 열심히 쓴다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자세를 한번 의심해 볼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거나 혹은 잠을 많이 안 잔다. 평소에 6시간 정도 자던 친구가 갑자기 12시간, 13시간 갑자기 이렇게 하루 종일 잔다거나 혹은 뭔가 남들에게 말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고민이 있어서 한두 시간밖에 못 잔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즉, 그거는 엄청나게 괴롭고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거나 잠을 많이 안 잘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살을 의심해 볼만 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비하 말을 자주 한다. 자, 자기 비하 말이 뭐냐? 즉, 자신을 욕한다는 건데, 즉, 갑자기 내 친구 같은, 갑자기, 봄수야, 네 친구 갑자기, 갑자기 너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친구가 갑자기 너한테, 아, 미안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갑자기, 근데 갑자기 네 친구가 갑자기, 너한테 갑자기, 아, 내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낫겠어. 혹은, 난 진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라면은 한 번쯤은 자살을 의심해볼만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울하다. 한마디로 평소에 활발하거나 혹은 그냥 잘 지나던 친구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할 얘기가 없어졌다. 즉, 이것은 우울증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점으로는 자살을 의심해 볼만 해요. 너무 우울한 친구를 보면은 한 번쯤은 자살을 의심해 볼만 해. 이해됐네? 자, 이렇게 자살을 하려던 친구들을,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략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은 그 친구한테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그 친구한테 뭐가 힘든지 잘 들어주거나 혹은 잘 이야기해주면 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잘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얘기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자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한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생명의 전화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받아보시겠어요? 아무리 힘든 친구라도 여기에 전화를 하면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여기다 전화해야겠구나.
아침 다야. 아 힘들었네 힘들었어. 그나저나 오늘 진짜 아침 너무 맛있게 했는데 아유 내가 요즘에 살이 진짜 뱃살이 출렁출렁 거리는 게 출렁게 해도 되겠어.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부터. 네, 봄씨야 밥 먹으러 내려와. 야 바바바바바 밥 어 뭐야 이거 어? 이렇게 큰 게 있단 말이야 아침에? 아이 맛있게 먹어 엄마가 열심히 만든 거야. 아빠야 근데 왜 나밖에 없어. 야 요르야 아, 너 밥 안 먹어? 아 요르는 요르는 아까 아침 먹었어. 아 벌써 먹었어? 저거 아빠는? 아이 아빠는 어제 야근해가지고 지금 푹 자고 있어 그냥 냅둬 그냥. 삼촌은? 아유 삼촌은 잘 모르겠는데 방문 꼭 걸어 잠그고서 나오질 않어. 그러니까 봄수 먼저 아, 먹어. 왜 그래 잘한 수건 먹어야겠다. 맛있게 엄마도, 먹겠습니다. 아유 당근 조금만 먹어야지. 앙 조금만 먹었다. 조금 다 먹었다. 아유,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엄마 어? 엄마 엄마 어 왜 그래 저 이 당근 쪼가리 그것도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 한입 하고 다 먹었다고? 엄마가 식욕이 별로 없어가지고 엄마가 식욕이 없어 식욕이 없어? 엄마가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 이거 설마 갑자기 식욕량이 줄어든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밥을 원래 두 공기 세 공기씩 먹던 친구가 갑자기 밥을 한 그릇도 못 먹게 됐어요. 갑자기 잘 먹던 애가 식욕이 갑자기 줄었다. 즉 많은 고민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살을 의심해 볼만 해요. 안 되겠다. 엄마 어? 왜 그래? 꼭 거기다 전화해봐. 우리 선생님이 주신 건데 자살 예방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엄마 죽으면 안 돼 알겠지? 아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가져가고. 아니 엄마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당근 쪼가리 먹고 식욕이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 엄마가 뱃살이 출렁출렁거려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 엄마 출렁출렁 공격에 당해볼래. 아니야 잘못했어. 도련님 밥 먹으러 내려와요. 뭐야 형수님 저 밥 안 먹을래요. 자 안 배고파요. 잠이나 다시 자야지. 아빠 뭐야 아빠 아직도 자고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오래 자지? 잠깐만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빠가 아직도 자고 잠을 많이 평소에 6시간 정도 자던 친구가 갑자기 12시간, 13시간 갑자기 이렇게 하루 종일 잔다거나 선생님한테 말씀하셨던 그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 시끄럽게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이렇게 오래 잘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구나 아빠. 아 힘든 일 많았지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어제 야근했단 말이야. 어쩌지 아빠 꼭 저기 전화해봐 아빠. 이게 뭐야 아니 죽으면 안 돼 아빠 힘내고 이겨내야지 살아야지. 자살 예방 전화번호 이게 뭐야 봄수야 이거 왜 나한테 갑자기 줘. 아빠 그 갑자기 잠 많이 자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위험하댔다고 이런 거 꼭 전화하라 그랬단 말이야. 아이 네가 깨워서 나 4시간밖에 못 잤어. 봄수 빨리 나가. 아이 4시간밖에 못 잤다니까. 4시간 지금 해가 이렇게 떠 4시 아빠 어제 밤새고 왔잖아. 아이 봄수 왜 이러는 거야. 아 맞다. 오늘 저번에 면접 본 거 학교 통지서 오는 날인데 한번 볼까?
자, 자, 이념엔 산업. 또 뭐야? 또 떨어졌잖아.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난 진짜 되는 일이 없나 보다. 형 집에 맨날 얹혀 살고, 집에서 술만 먹으면서 맨날 자기만 하는데, 면접도 오늘도 또 떨어지고. 진짜 나는 민폐 이렇게 줄 바에야 죽는 게 나은 걸까? 모르겠다. 난 잠이나 잘래. TV 봐야지, TV. 오늘은 뭘 할까? 허이. 재밌는 거 하네. 잠깐. 유루야. 뭐야, 이건 너?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뭐 하는 거지? 일기? 잠깐, 유루야, 너 지금 일기 쓰러. 잠깐만, 일기. 주변 사람들과 이별을 준비, 일기. 떠날 사람인 것처럼 편지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갑자기 일기를 쓰지도 않던 친구가 갑자기 열심히 하루하루 일기를 갑자기 열심히 쓴다던지. 요루야, 너 지금 일기 쓰는 거지? 요루야, 그런 생각 말고 요루야, 이거 받고. 요루, 너 그래도 우리 사는데 죽으면 안 돼. 요루야, 너도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요루야. 범수야. 엄마, 요루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요루가 일기 쓰고 있어, 엄마. 요루 당연히 일기 써야지. 겨울방학 숙제하는 거야. 이거 왜 또 요루한테 이거 자살 예방 전화를 줘? 요루 자살 안 해. 숙제하는 거라고. 이놈의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어디 마지막 편지를 써볼까? 자,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념엔 가족 여러분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 나겠구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자, 이제는 편한 데로 가야지. 잘 있어라, 세상아. 삼촌, 놀자. 삼촌, 뭐하러 가! 삼촌, 안 돼! 삼촌, 내려와! 삼촌! 안 돼! 죽지 마, 삼촌!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라고! 힘든다! 왜? 나도... 삼촌! 더 이상 나도 못 견디겠단 말이야!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나 같은 놈은 그냥 죽는 게 나아! 안 돼! 안 돼! 삼촌 내려와! 내려와! 아니 삼촌이 아무리 쓸모없고 집에서 돈만 축내고 그 세상에 쓸일 하나 없어도 나도 삼촌이 좋단 말이야. 삼촌 나랑 놀아야지. 어디가 삼촌 죽지 마! 이거 놔! 죽지 마! 죽지 말라도! 여보 빨리 올라가 봐요. 무슨 일이 난 거 아니에요? 죽지 마! 아니! 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빨리 없애버려! 야 뭐 하는 짓! 개트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형.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야 이러면 안 되지 재택아. 죽지마. 아니야 더 이상 나한테 희망은 없는 것 같아. 마지막 아니, 면접도 떨어졌고 나는 이제 가고 싶어. 아니야 재택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된다고. 다시 마음을 맞아요. 맞아. 저 삼촌이 아무리 쓸모 없어도 우리 삼촌이 좋단 말이야. 그래 태태가 네가 아무리 취직이 안 되고 쓸모가 없어도 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 맞아. 미운 정이 다 들어서 이제 정택이 내 힘든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되겠다 삼촌. 그때는 여기다 전화를 해봐. 이게 뭐야? 이거 그 자살 예방 센터 그 번호 건데 거기다 꼭 전화해서 삼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태태가 힘내고 항상 네 곁에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맞아. 그럼 한 번만 더 도전해 볼까? 그래. 그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그래.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여기서 있다고 했었는데 1588-9191. 1588-9191. 여보세요?